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제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나쁜 남자 때도 그랬고 명불허전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드라마에 거의 뭐 후발주자 어떤 그때 나쁜 남자 때도 나쁜 남자라는 이미지와 소재가 후발 쪽에 가까웠고 사실은 명불허전 때도 타임슬립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다 식상한 이후였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근데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사제, 열혈사제에서 사제가 요즘 뭐 드라마든 영화든 굉장히 많은 직업군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소재가 같지만 거기에 차용되는 이야기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제의 역할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느낌과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사제의 이미지가 사실은 다른 건 사실인데 사실은 직업적인 것들이 우리가 사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가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직업적인 게 사제이기는 하나 사제에 관련된 우리가 성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우리 옆에 주변에 살고 있는 그냥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제의 전문성이나 뭐 물론 직업적인 요소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어떤 직업적인 사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의 삶에 아까도 이제 뭐 많은 홍보 뭐 멘트에도 뭐 코믹 수사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. 전형적으로 굉장히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그 간격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제이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제이기 전에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또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